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지,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2020년에 저희가 헬로스 인사이더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1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더 멋진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거든요. 올 새해에도 저희 헬로스 인사이더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2021년 새해 첫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택티컬 사이드 스토리지 스몰입니다. 스토리지 X 스몰을 리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작지만 단단했던 그 X 스몰에서 사이즈가 더 커진 스몰입니다. 일단 외관을 좀 볼게요. 이게 사이즈가 35, 11, 14cm라고 하고요. 무게는 484g입니다. 그래도 500ml 우유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네, 벨크로가 되어 있고 두 줄로 몰래 시스템이 다 돌아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역시 이 단추 있잖아요. 결합하는 거 이게 되어 있고 가운데 벨크로에서 열고 양 옆에 또 이렇게 클립으로 잠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느낌은 엑스스몰보다 약 한 3배 정도 커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사이드 스토리지 스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1입니다. 지금 택티컬 테이블 1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프레임과 이 부분을 이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뒤에다가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결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판을 덮어주시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 공간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소가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테이블 위에 이소가스가 무려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소가스 3개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뭐 튀어나오고 막 억지로 꾸겨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소가스뿐만 아니라 좀 이게 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해머, 망치, 뭐 작은 도끼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보관이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인센스 스틱 같은 거는 얇고 긴데 저 조금만 충격하면 다 부러지니까 인센스 스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보관하면은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벤치와 또 우리 스토리지 스몰을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가 왔는데요. 우선 벤치에 앉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벤치 옆 라인에 이렇게 몰리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 걸었던 그대로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결합을 해주시면 끝!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게 그냥 걸어만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여기다 필요한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 라이터,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간단한 뭐 맥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료나 네 음료 같은 것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에어팟 헤드레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해놓고 딱 꺼내가지고 케이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한 방에 딱 가가지고 벨크로 딱 붙여가지고 아우 좋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어드밴스드 스킨을 결합한 체어 1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드밴스드 스캔은 케이스가 원래 없어요. 이 스캔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원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스트로지 스몰을 갖고 다니면서 이 안에 넣어놓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김밥을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스트로지 스몰에다가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스트로지 스몰에 넣으면은 쏙 들어가요. 보이시죠?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냥 캠핑 가가지고 짐 챙기다가 너 체온은 여기 있지. 나는 스토리지 스몰에다가 어드밴스드 스킨을 결합한 체온을 가져왔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앞에 벨크로가 있잖아요. 아, 여기다 뭘 붙일까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헬리녹스의 네임택 Hello, my name is Vega. 네, 이거를 이렇게 싹 붙이면 좀 더 귀엽게, 예, 귀엽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매직이나 펜으로 자 본인의 이름이나 뭐 시그니처 이런 것들을 좀 넣으시면은 더 귀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테크니컬 사이드 스토리지 스몰을 만나봤는데요. 또 이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왜? 얘는 스몰이거든요. 작지만 아까 저는 사실 어드밴스드 스킨과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할 정도로 스몰이라고 얕봤는데 굉장히 많이 수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잘 알아두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블랙, 코르테탄, 그리고 멀티캠. 여러분, 멀티캠은 스몰에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취향과 스타일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사이드 스토리지 스몰의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난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 가벼워.